아일랜드에서는 더블린 한인교회를 다녔고, 영국에서는 바스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살던 지역은 스윈던이었습니다. 스윈던은 백인들이 주로 사는 잉글랜드의 도시입니다. 레딩과 바스, 그리고 옥스퍼드로 각각 기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 스윈던에서 한인교회를 찾았지만, 스윈던이라는 도시에서 한국인이라고는 저희 가정과 예전 삼성에서 일하시다가 스윈던에 자리를 잡으신 안부장님 가족밖에는 한국인이 없었습니다. 안부장님 댁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스윈던 내에 제가 있던 지역인 웨스틀리라는 마을에서 로컬 교회를 찾았습니다. 약 30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웨스틀리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죽어간다고들 들었는데, 정말 목사님이 부족해서 저희 마을 교회를 포함하여 4개의 교회를 한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마을 분들이 돌아가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역시 모국어로 드리는 것이 주님께 정말 마음을 표현하기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니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 깊숙이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어 예배를 찾게 되었고, 가장 가까운 곳에 한인교회가 바스라는 도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전에는 웨스틀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기차를 타고 바스 한인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바스 한인교회에 갔을 때 새해에 주시는 말씀이라며 말씀 구절 책갈피를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20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내 해가 되시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 이 말씀 구절을 받은 때에 우리는 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저와 아내, 아이들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갈 필요가 생긴 때였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내 슬픔을 마치시고 또 영원히 내 빛이 되어주시는구나,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에게 슬픔은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셨을 때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인해 우리는 그 어려움 너머의 기쁨을 보고 지금의 고통도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